내 이름은 이정덕입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혐오를 넘어서기를 희망합니다. 맘충이라는 표현 그냥 우습게 쓰고 듣진 않았지만 그걸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네, 많죠. 소수의 의견, 소수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같은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매도가 되고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엄마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건 정말로 그 인간에 대한 이해라던가 아이에 대한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노키즈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이가 잠재적으로 혐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얌전한지 아니면은 장난이 심한지 아니면 뭐 울지 말지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얼굴 보지도 않고 만약에 여성들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면 남성들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한다면 이게 용납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아이가 자라났을 때 과연 그 당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기가 배타적인 존재로서 취급을 받았을 때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힘이 없을 때 그때는 당신들은 힘이 없으니까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말 무차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댓글 문화가 그게 언론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표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해봤어요. 무시를 하고 그래 저런 사람들이 있지 저러고 말겠지 저런 사람들 고칠 수가 없어 하고 그냥 무시가 되면 그 쌓이는 댓글들이 그 사람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다수의 의견이냐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표현의 자유와 그 혐오 발언 제재가 항상 상충하면서 논리를 피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소수자 인권이나 발언권도 동등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자가 발언할 수 있는 혐오의 대상이 발언할 수 있는 테이블이 동등하지 않다면 억압되는 상태고 균등하지가 않잖아요. 법적인 제재를 마련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는 거야 되겠죠.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저기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걸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미래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그렇게 바뀔 거니까.